안녕하세요. 가고파 여행입니다. 23년 4월에 다녀온 제주 올레 10-1 코스 가파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가파도 마라도 전기여객선은 모슬포 운진항에서 탈 수 있습니다. 매표를 하려면 승선 신고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가보고 싶은 섬 예약센터에 먼저 매표한 다음 현장 매표소에서 승선권 교환을 하셔야 이용에 편리합니다. 주말 성수기에는 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섬 전체를 구경하시는 소요시간은 약 2시간 정도입니다. 가파도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가파도 승선장과 마라도 승선장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표를 내고 가파도 전기여객선인 블루레이 1호를 타겠습니다. 선박 내부 잠깐 보시고 출발전 바깥 풍경 둘러보겠습니다. 드디어 출발합니다. 가는 도중 한라산, 삼방산, 송악산이 보입니다. 모슬봉도 보입니다. 가파도 상봉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올레 10-1 코스는 상봉포구에서 가파치안센터까지 4.2km인데 저희는 계엄줄이 코지에서 상봉포구로 다시 왔습니다. 상봉포구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카페들이 눈에 띄네요. 올레 10-1 코스 표지석과 간세가 보입니다. 올레 10-1 코스는 휠체어 가능 구간입니다. 친환경, 명품 섬 가파도. 작지만 아름다운 섬입니다. 자전거 대여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1인용도 있고 2인용도 있습니다. 근처에 카페나 식당들이 있어요. 돌담이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청보리가 유명한 가파도답게 청보리 아이스크림도 파네요. 다른 곳에선 꿀소라 에그 샌드위치를 팝니다.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들이군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한라산, 대한민국에서 가장 키 작은 섬 가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이 모두 제주에 있다니 재미있네요. 청보리로 만든 음식이 아이스크림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미숫가루와 호두과자도 있는 모양입니다. 보름바위로도 불리는 큰 황굴입니다. 큰 암석이 큰 바람을 일으킨다 하여 붙은 이름인데요. 누군가가 올라가면 태풍이나 강풍이 불어닥친다고 합니다. 전망대에서 마라도가 보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인 마라도는 가파도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풍력발전기가 10-1 코스에도 있네요. 고냉이돌입니다. 고냉이는 제주 사투리로 고양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돌 모양이 고양이 같아서 붙은 이름이라는데 어떤가요? 청보리밭 가는 길로 가겠습니다. 청보리밭에 가파도 찔레꽃들도 같이 피어있고 가고파 여행 밴드 블로그에도 들러주세요. Yeah, 밭 중간에 고인돌도 있습니다. 고인돌이 밭 중간에 있다는 점이 특이하네요. 청보리밭과 제주의 하늘이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자아냅니다. 풍력발전기와도 잘 어울리네요. 올레 리본 따라 꽃길만 걸읍시다. 저 멀리 소망 전망대가 보입니다. 가파도에는 집담과 밭담이 있습니다. 밭담은 제주 지역에서 돌을 이용하여 밭에 가장자리를 쌓은 담입니다. 이웃 간의 농지 분쟁을 줄이고 방목 중인 말, 소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소망 전망대입니다. 소망 전망대는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제주 본섬, 한라산, 마라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전망대가 위치한 곳에 제주도 등대가 있었을 것이라 유추된다고 합니다. 높지는 않지만 전망대에서 본 풍경이 멋집니다. 전망대에서도 한라산, 삼방산, 송악산이 보이네요. 가파초등학교 가는 길에도
카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원사라는 절이었는데 매매되어 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듯 했습니다. 절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갑하초등학교입니다. 1922년 김성숙 선생의 건의와 창설에 의해 갑하신유의숙이 설립, 개교하였는데요. 그 후 갑하신유서당으로 교명이 변경되었다가 1946년에 갑하국민학교가 개교하였습니다. 창설자인 김성숙 선생의 동상이 있네요. 근처에 보리 보정공장도 있습니다. 계엄줄이 코지 가는 길인데요. 여기서도 한라산, 산방산, 송악산과 모슬봉이 보이는군요. 계엄줄이 코지에 도착했습니다. 계엄줄이 코지에는 어멍 아방돌이 있습니다. 이 돌에도 사람이 올라가면 태풍이나 강풍이 불어닥친다고 합니다. 상봉포구에 다시 왔습니다. 이제 아까 탔던 배를 타고 다시 운진항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